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구글 설문의 전 과정을 설명드렸고, 그걸 보신 분들이라면, 구글 설문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이고, 우리의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제 구글 설문을 이용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팁, 바로 응답 관리하기,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시 구글 설문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보여드렸던 그 질문이었고요. 약간 제가 좀 정리를 했지만 거의 그대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이것이 이 설문이 그 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응답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스프레드시트를 누름으로써 이 응답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쭉 설문을 한 다음에 거의 동일한 설문을 또 매달 반복한다든가 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추이를 보고 통계를 좀 비교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또 동일한 설문을 뭐 1년에 한 번씩 같은 행사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 그이 설문에서 이제 일정 정도의 설문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는 경우, 이제 응답받기를 이제 이렇게 언클릭하면 더 이상 받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또새 기간이 돼서 다시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다시 이걸 누르시겠죠. 그럼 다시 응답을 쭉 받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스프레드시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응답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또 제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기간에 했던 응답이 여기 쌓이고 또두 번째 다시 했을 때는 또 새로운 시트에 쌓여서 서로 구별이 돼서 이 통계를 서로 비교하고 싶은데 그게 한 설문지에 쌓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날짜를 확인해야 되고. 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별개의 시트, 하나의 동일한 스프레드시트 파일이지만 그 기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트에 쌓이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존에 이제 응답이 이제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이제 이렇게 설문지가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이 설문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프레드시트가 설문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 정도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기를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은 설문지 연결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결돼 있던 이 스프레드시트와 이 설문사의 연결을 이제 끊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지 연결을 이제 해제를 하면 뭐라고 뜨냐면 해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스프레드시트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해제하니까. 하지만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 스프레드시트에 쌓여 있는 이 데이터는 여전히 남아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라진다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 수집 장소 선택이라는 것에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링크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삭제하면 스프레드시트 연결이 이제 해제되었다고 여기 뜨죠. 그죠? 더 이상 해제되어서 더 이상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다시, 아까 말한 그 안내에 나왔었죠. 새로 연결을 하고 싶으면 응답 수집 장소 선택에서 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거를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해서 선택하면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가 있죠. 이거는 아예 별개의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기존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었던 이 파일에 다시 연결하는 거죠. 그렇지만 새로운 시트를 만드는 거죠. 기존 스프레드시트 선택. 그래서 자, 선택을 누르면
기존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최근에 했던 것이 가장 앞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약속 잡기의 응답이란 이거죠. 자, 이거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면 다시 이제 스프레드시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내가 저의 이 설문에 대해서 한번 시험 삼아 응답을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설문에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파티를 좋아하시나요? 이번에는 한번 예를 눌러보겠습니다. 예를 눌러보고 다음.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이번에는 금요일 저녁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음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을 원하시나요? 베지테리안 됐고요. 자,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제출을 눌렀습니다. 자, 제출을 눌렀고, 그럼 이번에 한번 이 제출된 응답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에. 아까는 두 개의 스프레드시트가 있었는데, 새로운 시트가 새로 생겼죠, 그죠? 여기 들어가 보면 바로 지금 제가 대답한 것이 바로 다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서로 다른 시트가 세 개나 생겨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뭐, 1차 조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예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차 조사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여기서도 이제 3차 조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동일한 설문을 반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서로 다른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고 또 통계를 각자 내면서 그 분기별 또는 그 기간별 그 추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설문조사를 보다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되게 유용한 팁인데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